전라남도 의회가 집회부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해양오염 방지 대책부터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문제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정질문 첫날의 풍경을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해마다 사용되는 그물은 9,200여 톤. 이 가운데 25% 수준인 2,500여 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무분별하게 바다에 방치되면서 해양 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박에서 나오는 폐기름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0년인가 작업하는데 10년인가 불편하죠. 그래서 뽑아서 땅콩대로 버려요. 우리가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작년에 49만 9천 리터를 수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거한 비중이 전체 오일 판매량에서 보면은 약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여권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예. 이 방과 후 학교의 운영과 초등 돌봄 교실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전남에 430개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전역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는 46곳뿐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돌봄 전담사를 대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나 교사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운영 프로그램, 교과 학습, 교재, 폐음터 지킴이 운영 인력 등 전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 운영 방향을 잡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추진과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해당 의원의 실명이 거론돼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학은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라남도의 도정질문은 오는 29일까지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16명이 참여해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